2015년에 돌아온 원더걸스. 그녀들의 선택 역시 레트로 스타일이었는데요. 80년대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장르의 곡이에요. 룩도 전체적으로 음악에 맞춰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요. 되게 뭔가가 과장돼 있는 듯한 느낌, 막 머리도 되게 풀려져 있고 화장 같은 것도 되게 진하게 선명한 결색으로 뭔가 화장을 하는 것도 되게 유행이었고 의상들도 보면은 색감이 너무 화려해요. 80년대 때 유행했던 그런 하이커팅, 레오타드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. 그래서 베이워치 보면 또 세상 구조대 느낌의 약간 수영복 느낌이 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선미가 입고 있는 것처럼 빨간 수영복에 또 그때 유행했던 그런 큰 벨트를 포인트로 골드한 액세서리와 함께 큰 이어링을 할 때도 있고요. 골드한 목걸이나 저희가 악기 연주를 하니까 이제 거기가 또 돋보이기 위해서 뭐 반지라든가 팔찌라든가 각자 멤버마다 조금씩 또 립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립은 최대한 붉게, 또 누나 장도 굉장히 펄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좀 반짝거리는 느낌 많이 들고, 요즘은 다들 일자 눈썹이 되게 자연스러운 눈썹을 하시는데 하시는 드립업은 이제 눈썹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야 그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지역 눈썹이 좀 더 이목구비가 더 살아보이는 것 같아요. 순해 보이진 않지만 그때 당시 약간 촌스럽지만 저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세련되고 이목구비도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이어서 아무래도 무대에서 톰볼스에는 훨씬 매우 적합한 그런 멋있는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해요.